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반다의 스컬트 앨범이 나온 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넘게 지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스컬트 앨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? 저는 예전 스컬 앨범보다 굉장히 좀 진화한 사운드들이 인상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, 안 그래도 앨범 리뷰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어떤 컨셉으로 만들까를 막 구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하 이럴 수가.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데이드리머가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저는 부랴부랴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, 요즘 영상 촬영할 컨텐츠들이 지금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좀 정신이 없긴 한데, 일단은 먼저 이 데이드리머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 스컬트 앨범에 또 좀 가장 대중적인 느낌의 곡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데이드리머가 될 것 같은데, 이 곡은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학창시절, 또 반다의 학창시절, 어린 시절 그때를 좀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. 굉장히 반다는 이 곡에서 그의 가사가 굉장히 좀 순수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 동심으로 돌아간 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동심으로 돌아갈 시절이 없겠지만, 뭔가 이 음악가한테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켠에 순수함이 다들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그거는 반다 같은 정상급 래퍼한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좀 저는 이런 아련함? 풋풋함이 느껴지는 트랙도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 곡이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곡 중에 예전에 릴웨인의 그 곡 중에 그런맨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바이브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이 곡을 낯설지 않고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반다의 데이드리머를 듣고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Gasa가 은근히 자신의 학창 시절에 대해서도 좀 가사에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사실 이 학창 시절이라는 것은 반다만의 학창 시절이 아니라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학창 시절이라는 게 있고 그때의 추억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, 인생에서. 이런 장면 좋아. 뭔가 지붕 위에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뭔가 이런 회상하는 장면들 있잖아요. 힙합 뮤직비디오에 많이 나오잖아. 근데 이게 뭐 배경이 캄보디아라고 하더라도 저의 어릴 때 학창 시절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. 특히 초등학교 다닌 시절을 이제 주로 이 곡에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,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도 좀 이런 바이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연날리기 하고, 저희 한국에도 연날리기를 다 하니까 금붕어도 키워보고. 상당히 여기서는 반다가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랩 스타일을 보여줘요. 뭔가 이런 책을 읽는 듯한, 마치 어떻게 보면 나레이션 같은, 독백 같은 느낌으로 랩을 뱉는 게 인상적입니다. 학교가 되게 뭔가 아담하고 이쁘다. 한국의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좀 아담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. 뭔가 가사도 되게
따뜻하고 순수함? 그런 거를 반다는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이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악을 통해서 누구보다 순간적으로 중심의 세계로 빨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예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곡이 마치 내가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동심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잠시나마 우리에게 어떤 뭔가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. 되게 R&B 같은 느낌도 좀 이 곡에서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장면들? 괜찮은 것 같아. 내 어린 시절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이 비디오나 음악이 가져다주는 무드 때문인지. 아, 이 가사가 너무 멋있어. Please allow me to be myself for 3 seconds. 아, 저는 좀 이해가 가요. 단 한순간이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. 이쪽 파트 후반부는 거의 80년대 슬로잼 R&B에서 쓰는 악기 소스들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오히려 레트로한 느낌이 더 많이 나요. 사운드도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? 그 은은하게 깔리는 뭔가 그 목소리 샘플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곡의 구성이잖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잘 봤습니다.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서울 밑에 안양이라는 중대형 도시에서 살았어요. 근데 제가 살았을 때 그렇게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기도 했고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그때 제가 살던 동네가 그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네였고 빈민가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슬럼가? 게토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렇다 보니까 뭔가 초등학교부터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막 순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거친 친구들이 그때부터도 워낙 많았고 뭔가 그런 느낌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이 생각보다 좋은 기억이 없어요. 저는 오히려 뭐 고등학교 다녔을 때가 더 좋았던 기억들이 많은데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뭔가 학창시절의 추억들 뭐 즐겁게 뭐 연날리기 같은 놀이도 하고 뭐 금붕어도 키워보고 그런 추억들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살아온 동네의 영향 때문인지 좋지 않은 장면들을 저는 좀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비디오에서 갖고 있는 반다의 소년 혹은 어린이로 돌아가는 어떤 순수함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나는 생각보다 저렇게 반다의 어떤 순수한 기억이 있기는 있지만 생각보다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다는 이제 크메르 랩게임을 대표하는 최고의 랩스타가 되었고 그 책임감과 무게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아티스트나 창작자들은 내가 아티스트가 되기 전 그냥 꿈이 많던 한 명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때가 더 그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그때는 나에게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반다는 그런 느낌으로 곡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생각보다 반다의 앨범 이 스컬2에는 다양한 바이브들의 음악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. 저는 오히려 스컬1보다 2가 좀 뭔가 음악적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? 이런 데이드리머 같은 곡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잊고 지냈던 순수함 같은 것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곡도 나오는 것 같고 좀 흥미롭게 이 앨범을 듣고 있습니다. 저는 그리고 반다가 이렇게 좀 독백식으로 랩하는 느낌을 좀 처음 느껴보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
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